안녕하세요, 유리아입니다. 오늘은 틱톡에서 바이럴 됐었던 색조들 닉스 마시멜로 프라이머 30ml에 22,500원. 딱 짜보면 말만 마시멜로인 줄 알았는데 휘핑친 크림 질감? 냄새가 특이해요. 솜사탕 냄새?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. 실리콘이 들어간 스타일의 프라이머는 아니고 크림 타입 프라이머? 프라이머들의 어려운 점? 이 양 조절이잖아요. 때처럼 밀려나오고,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발랐다 싶어도 이렇게 밀려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. 끈적한 타입은 아니지만 기름이 낀 듯한 마무리감? 냄새는 바르고 나니 적응이 된 건가? 별로 그렇게 거슬리진 않고요. 광 좋아하시는 분들, 건성분들 추천드려요. 그 다음은 가장 많이 리뷰 요청이 들어왔었던 팻 본디 굿 애플 파운데이션. 이게 해외 직구이다 보니까 거의 눈 감고 구매 수준이잖아요. 저도 그래서 원기옥을 모아서 한 컬러를 선택했는데 라이트 01번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라이트 스킨에 쿨 핑크 언더톤, 어플리케이터나 뭐 스폰지 같은 게 안 오기 때문에 38달러라는 가격에 비해 조금 케이스가 허접하지 않은가. 우선 맨 처음에 만져보면 말캉말캉하고요. 밤 타입이라 브러쉬나 퍼프로 발라야 하는데 이 브러쉬는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필리밀리 V컵 브러쉬로 발라볼게요. 딥딥 틱톡 분들처럼 예상외로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. 근데 그렇다고 또 손자국이 안 남는다거나 찍힘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, 지금? 이렇게 미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극상의 커버력인데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서 사하라 사막 같은 피부 표현은 아니다? 그냥 고체 파운데이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질감과 커버력, 즉 꽤나 두껍게 발리는 편? 라이트 01번은 제 피부에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? 두껍게 발리는 데에 비해서 촉촉하고요. 내추럴 메이크업과는 거리가 멀다. 매트한 거에 비해서 찍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는 편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피부 안이 매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기름이 안 끼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유행과는 조금 멀지 않나. 그 다음은 엘리자베스 아덴 무스 메이크업 50ml에 35달러. 저는 룩 판타스틱에서 구매했는데요. 홈페이지에 이거 7번 테라밖에 없길래 당연 이것만 나오나 하고 샀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 색이 더 있대. 색을 잘못 사도 한참 잘못 샀어요. 이건 정말 약간 틱톡용? 짜면 이렇게 무스처럼 나오고요. 그래서 틱톡 찍을 때 이렇게 굉장히 라이트한 커버력인데 여긴 벌써 얼룩졌어요. 이런 스프레이형 타입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바르기가 까다롭다랑 은근히 빨리 날아가서 고른 피부 표현이 잘 안 된다. 정말 딱 그 두 개 특징을 갖고 있고요. 이런 무스 파운데이션들이 한 10년? 15년 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지성용으로 자 타입의 파우더도 섞여서 커버력과 보송함을 같이 가져가는 게 그런 게 대세였는데 아무래도 요새 라이트한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신 건가 싶고 근데 이게 블렌딩이 어려워서 그런가? 한번 딱 픽싱이 되면 잘 안 움직이긴 하거든요. 묻어나오는 건 오히려 이 캣본디보다 훨씬 낫고요. 그냥 뭐 이거는 진짜 이용이죠 뭐. 얼굴 씻고 왔고요. 오늘의 이벤트,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쓰는 모습을 보시고 무려 30분께 증정 이벤트 트위싱 랩인 버니라인 스무더 메탈볼이 들어가 있어서 성분 밀착 전달 및 발사 효과까지. 뒤를 한번 누르면 아이크림이 나오고요. 저는 솔직히 이거 맨 처음에 썼을 때 볼이 너무 스무스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나 싶었어. 근데 열심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. 저는 보통 이렇게 아이크림으로 써주고 괜히 여기도 써주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마스크에서 습기가 너무 차서 여기가 답답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30분이시니까 꽤나 높은 확률이거든요. 그러니까 당첨돼서 받아가시길. 그 다음은 홈페이지에도 무려 바이럴 틱톡 페이버릿라고 되어 있는 로레알 파우더 파운데이션. 가격은 14.99달러. 딱 열어보면 나름 거울도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터 스펀지도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 어플리케이터는 솔직히 파우더 파운데이션 사면 당연히 들어있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막상 받아서 써보면 역시 공짜로 넣어줘서 그런가? 좀 그래. 원기옥을 다 해서 이게 맞겠지? 아이보리로 구매. 근데 제가 틱톡 분들을 조금 눈팅해 보니까 이거를 그냥 파우더 대용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그냥 파우더로 쓴다?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. 정말 모공 하나 없는 보잘 같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박하잖아요. 피부도 갑갑할 것 같지 않고 마스크에도 별로 묻어나올 것 같지 않고. 근데 문제는 바르자마자는 오 대박, 밖에 나가는 순간 싹다 없어지는 매직. 우선 입자는 뭐 말모 굉장히 곱습니다. 크림만 바르고 올렸을 땐 밀어 바르면 뭔가 뭉치면서 뭔가 벌써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밀어 발라도 주름 이런 건 다 보이고요. 결론은 생각만큼 그냥 툭툭툭툭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다.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한다. 마시멜로 프라이머처럼 오일리하게
깔끔하게 마무리되는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그 위에 얹어주면 또 뭉치면서 뭐 비슷하다 이렇게 코 부분도 다 뭉친다 파우더 타입이라 요철이나 모공을 메꿔준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. 하지만 묻어나오는 건 그냥 없어요. 파운데이션 위에는 엄청납니다. 그냥 진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주고요. 근데 그거는 뭐 모든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그렇지 않을까 싶으면서 틱톡에서 카일리 제너 블러쉬라고 알려져서 엄청난 대란이었던 디오 백스테이지 로즈글로우 01번 핑크 딱 열면 뭔가 거울 같은데 거울 같지 않은 거울 하나 들어있고요. 저도 한번 쓸면 문양이 바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단단한 타입이라 문양은 꽤나 오래 가고요. 색은 형광기가 섞인 핑크? 그래서 포인트로 주기 좋다? 이 블러셔의 셀링 포인트는 사람의 pH에 따라 색깔이 더 붉어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피부에 알맞게 색상 조절이 돼 웜톤, 쿨톤 구분 없이 사용 가능. pH에 따라 변하는 뭐 파운데이션 이런 류들 한 10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. 그때도 써보면 뭐 색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. 그냥 똑같은 색 내놓고 이 색에 맞는 피부톤만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잘 안 썼거든요. 근데 이 블러셔의 병 주고 약 주고 모먼트는 맨 처음에 발색을 하면 굉장히 뽀얀 약간 핑크 우유색? 그래서 하지만 난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조금 더 올려주다가 좋아 역시 디오 너무 예뻐 이러면서 어느 날은 얘가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있고 어느 날은 딱 알맞게 내가 원하는 그 색에 머물어져 있어요. 색깔 자체는 아주 쨍하고 아주 맑고 아주 마음에 드는데 가끔 정말 희한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닉스 브로우 시리즈 닉스 더브로우 글루 8달러? 우선 이 더브로우 글루는 그 외에 틱톡의 그 메이크업 아시죠? 배추도사 무도사 그 메이크업 할 때 쓰는 글루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요 앞에만 살짝 뭐 살려준다 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여기를 다 붙여버리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붙여보는 걸로 귀찮은 게 아니라 오늘 붙여보려고 일부러 수북하게 냅뒀답니다. 벌써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 파운데이션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. 얘가 아예 글루라 눈썹을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많이 낭패네. 지금 여기 난리 났고요. 글루의 성능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저 저번에 막 헤어스프레이 뿌리고 막 기억하시죠? 그때보다는 양반인 것 같은데 결과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파운데이션 전에 해줘야 된다? 그 정도? 근데 파운데이션 전에 하면은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그냥 바르시나? 닉스? 립트 앤 스네치? 칼라는 해외 구매할 때 잘 모르겠으면 토프? 10.97달러. 제가 이런 붓펜 스타일 아이브로우는 옛날에 한때 한 10년 전에 굉장히 애용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관건은 이게 심이 굉장히 얇고 잘 휘어야 되고 또 이 심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서 컨트롤이 쉬워야 되는데 우선 그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올한올 오 지금 마음에 들어 오 이 아이브로우 세트들은 둘 다 굉장히 만족합니다. 추천 그 다음은 메이블린 래쉬 센세이셔널 카이하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가격은 14,985원 요거 제가 몇 번 이미 써봤는데요. 우선 그 뭐 뷰러를 안 한 눈썹에 올려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. 무조건 뷰러를 한 속눈썹에 올려야 만족한 결과를 낳는다. 근데 그건 당연한 말인가? 편협한 사고로서는 서양분들의 마스카라들은 그분들 눈에 맞춰서 솔이 굉장히 굵고 뭔가 특이한 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인데요. 이 솔은 조금 초면이었습니다. 중간 정도의 크기? 근데 또 이거를 안 봤다 할 수 없는 게 대란이었던 홀리카 홀리카 칫솔카라 디파인 볼륨 얘랑 비교를 하면 뭔가 한 10번 우겨서 뭔가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. 듬성듬성 모에 도깨비 방망이 같은 솔 풀 볼륨감과 무한한 연장 효과를 주는 마스카라 라는데 듣기만 하면 벌써 센세이셔널해.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무한한 연장 효과라며 파이버는 별로 없는 듯 그리고 특이한 게 브러쉬가 미친 듯이 휘어져요. 그래서 이 휘어지는 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나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써본 결과 오히려 휘어서 짜증이 난다? 이렇게 바르면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은 있거든요. 근데 볼륨이 부족해. 그래서 볼륨 위주라기보단 롱래쉬 기능에 조금 더 특화된 마스카라고요. 번지는 건 확실히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칫솔카라랑 투트랙으로 가지고 있고요. 확실히 좋은 마스카라는 맞아요. 어마어마한 거미다리는 되긴 하지만 볼륨이 약간 빈약하다? 주근깨 만들어주는 애 플러스 블러셔 25달러에 샀는데요. 이 프렉이라는 브랜드가 메인이 주근깨 만들어주는 제품들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큰 게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사이즈가 와서 당황했고요.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라고 하지만 속은 쓰린 건 맞아요. 제가 그때 그 틱톡 메이크업 한다고 아 이거 편집했었나? 스크류 브러쉬로 튕겨도 보고 섀도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보고 했었는데요. 그 팁들이 다 하나같이 효과가 있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발빠르게 내신 제품 같은데
열자마자 당황했던 건 붓펜 타입이다. 아이라이너 이 솔 타입이다. 이렇게 찍어보면 붉은색이라 점 찍을 때도 쿨톤 브라운 말고 약간 레드 브라운, 하여튼 웜톤 브라운 계열을 쓰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점들은 그렇게 붉진 아는데 죽은 캐라 붉게 만드셨나? 이렇게 찍고 이렇게 퍼트려주는 용인데 근데 이게 좀 색이 희한해서 그런가? 손톱으로 긁은 자국 같지 않나요? 어머 얘 어떡해. 하여튼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. 예쁘게 찍으려면 또 엄청난 계산을 통해 찍어야 한다. 해서 하나같이 쉽지 않구나. 그 다음은 제가 늘 세포라에서 K뷰티 섹션에 가자가 있는 걸 보고 뭐지? 근데 이 가자가 아임미미에서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요새 확실히 하이라이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 브랜드들도 하이라이터를 그닥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귀여운 달 모양 어플리케이터 있고요. 근데 스펀지가 굉장히 딱딱한 재질? 밑에 하이라이터는 쿠션 제형이고요. 샴페인 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이에요. 아,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 위했더니 뭉치네. 그래서 조금 원하는 효과를 얻으시려면 좀 많이 해줘야 되고요. 근데 오늘 베이스가 구려서 지금 이 코 어떡해? 베이스도 구리고 주근깨도 구리고. 그 다음은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원더스킨? 립컬러 가격은 $32. 이게 근데 굉장히 색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. 전혀 예상치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뷰티풀이라는 색을 사봤고요.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약간 빈정상했었습니다. 저는 한 $10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온 걸 보니까 뭐가 많아. 하나는 립 마스크, 하나는 액티베이터인데요. 이것도 주시는데 뭐지? 아, 이걸로 이제 이렇게 닦아내라 인 것 같아. 액티베이터를 두세 번 두껍게 발라줘라. 남긴 피부 없이 모두 다 커버해줘라? 당연한 말일까? 바르기가 쉽지 않아요. 발랐던 곳에 또 한 번 바르려면 이렇게 벗겨지고요. 굉장히 띡할 수밖에 없겠는데? 그리고 요 안에 립스틱 안 발리는 부분, 여기는 안 발리는 것 같은데 지금? 큰일인데? 뭔가 이렇게 굉장한 막을 씌웠고 쿨링 효과? 같은 게 느껴지는데 뭔가 화해요. 이 정도면 풀 커버리지 맞겠죠? 10초에서 45초 기다려줘라. 저는 액티베이터를 바른 후에 그 위에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히히 히히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? 이렇게 하면 할수록 벗겨지는데? 액티베이터를 한 번? 어? 미스트 타입이야. 아니 정우 오, 대박. 이게 당연히 먹게 되는데 좋진 않은데 맛이? 오, 립 스테인 효과는 굉장한데요? 어, 근데 이 국물이 같이 스테인 됐어. 그리고 되게 얼얼하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립 플럼퍼를 발랐을 때 얼얼함이 아니라 너무 차가워져서 얼얼해지는?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효과는 있는데요? 솔직히 그냥 낚시 제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괜찮네요 이거. 왜냐면 이렇게 해도 지금 묻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것만 어떻게 지우면 의외의 수확? 아, 이게 먹을까봐 글루텐 프리라고 써놓은 건가? 이렇게 해서 오늘 틱톡에서 유행한 색조 한번 해보았는데요. 그중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은 디올의 블러셔, 닉스의 글로 세트들, 그리고 마시멜로 프라이머? 요거는 건성분들 추천이고, 메이블린 마스카라는 워낙 국룰이잖아요. 그리고 의외의 수확 깔려고 샀었던 이 립스테인.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.